모리아가 197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죠. 오늘 오시진 않았습니다만 아직 나경원 의원이나 우리 정양석 전 국회의원께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해주셨고요.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김대경 사무차장이 열심히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를 위해서 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 회사에서 잘 나갔었는데 어느 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로 가서 봉사를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봤는데 굉장히 살도 많이 빠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남동체육관은 아시안게임 때 체조 경기가 손현재 선수가 그때 금메달을 땄던 곳입니다. 저도 여기서 중계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유서 깊은 곳이고 4일 동안 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인천에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역대 가장 많은 예산과 지원이 되고 있죠. 김학범 국장님. 예. 그 이유는 인천 장애인 체육회 회장이 유정복 인천 광역시장님이시고 박민서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 다 아마 다 이렇게 수용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장 성대하게 우리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좋은 대회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이왕일 인천 우리 새마을 회장님께서도 많은 그런 어떤 이 지원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일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체육 일자리 공무원들이 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6년 동안 SBS 아나운서로 있다가 정치한 지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장애인 정책, 우리 이웃들을 위한 정책은 우리 김학범 국장님 같은 분들이 잘 정책을 세우시고 신충식 시의원 같은 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교육청에서 많이 응원하고 우리 최계훈 이사장님, 환경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만 이제 수자원공사 이사장 대표를 하시면서 그런 지원들을 더불어서 많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고용공단의 조인경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지원 많이 해주시고 계속해서 인천에서 광역시에서 많은 그런 발달 장애인들 저희 남동지에 새롭게 또 조직을 만드신 우리 회장님들도 오셨는데 저희 국민의힘도 열심히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